And do you feel the pain? This pain I felt in you, as if I awake you.충북 청정 1번지 영동군. 울창한 숲과 시원한 계곡, 그리고 과일의 고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 보기만 해도 저희가 도망가는 듯합니다. 넓고 넓은, 아니 영동군 매└ 강진 저수지에 유혜정 리포터가 떴습니다. 오늘의 마이멘션, 산속에 꼭꼭 숨어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 길, 세상과는 동떨어진 신비의 숲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걸까요? 과일의 고장 영동은 복숭아도 유명한 고장인데요. 마이멘션 주인공도 바로 복숭아 과수원에서 만났습니다. 강진리의 송남숲 이장님입니다. 14년 전 부산에서 살다가 혼자서 영동으로 귀농한 송남숲 이장님. 지금 몇 대잖아. 마을 일 보랴 한창 수확철인 복숭아 따랴. 몸이 1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빠서 요즘은 새벽별 보기 운동 중이랍니다. 선생님, 이 전원 생활을 꿈꾸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있죠. 들려주세요. 맘 맥히는 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예. 예. 도시 생활은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오게 됐는데. 여기 영동으로 오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다만, 누가 여기에 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보러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바로 구입해가지고 그리 들어왔어요. 네. 딱 마음에 드셔서 영동에 정작 하시게 되신 거네요. 네. 우리 집에서 한 50km 이내 반경 이내에는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공기가 맑거구나. 그렇죠. 공장이 없어요. 여기 영동 좋아요. 깨끗하고 공기 좋고. 네. 선생님 댁도 정말 자연 그대로라고 들었거든요. 에이,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요? 그런지 안 그런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혹시 구경하러 가도 되나요? 가봅시다. 네, 가봅시다. 복숭아 들고 갑시다. 전통 차를 좋아하는 송남수 이장님은 2005년 차를 보관하는 자그마한 창고형 집을 의뢰했는데요. 집 짓는 기간이 무려 8개월이나 걸렸답니다. 이 집의 이름이 구름마을 살가운 집인데요. 항아리 굴뚝과 특이한 지붕이 한눈에 쏙 들어오는 살가운 집에서는 뭔가 즐겁고 익살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황토 흙과 나무가 주는 편안함과 세월이 느껴지는 그런 집입니다. 선생님, 제가 딱 여기 집에 오자마자 느낀 게 뭐냐면 너무 집이 귀여워요. 약간 동화 속의 스머프 집 같기도 하고 나무로 좀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이 지붕이 어떤 지붕이에요? 보통 너화 지붕이라고 하는데 정식 너화 지붕을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네, 참나무 너화 해가지고 하면은 그거를 하면은 뭐 100년 간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지금 너와 이거는 그 일반 제재서 나오는 그 피죽이라는 그 버리는 나무를 잘라서 한 거라 지금 10년 좀 넘었는데 새로 갈아야 돼요. 아, 네. 교체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이 너와 지붕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그런 지식이 없었는데 이걸 지을 때 같이 일하시던 분이 추천해가지고 하기는 했어요. 처음에는 막
나무가 생나무고 이러니까 보기 싫더니 네. 그 때가 끼고 하니까 또 보기 좋더라고요. 그 멋스러움이 네. 좀 네. 나눠 있는 네. 거예요? 뭐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뭐 덥거나 춥거나 이런 건 없나요? 저 노화를 올린 그런 효과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 노화 밑에 들어가 있는 재질들 그 위에 뭐 황토 흙도 넣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집이 시원한 것 같아요. 노화의 영향도 좀 아무래도 안 있겠어요, 있기는. 예. 그 시원한 내부도 예. 정말 궁금해지기 예. 시작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예. 노화 집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둥글고 특이한 지붕 천장, 높이가 꽤 높아서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지붕을 세우면서 가운데 세우던 나무를 자르지 않고 두고 그 아래 대들보가 가로지른 모습입니다. 이장님 저희 지붕이 마치 게 삿갈 있잖아요. 네. 그거를 씌우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에요. 되게 신기해요. 이거. 그렇죠. 근데 이런 지붕으로 하면 좋은 점이 뭐 있나요? 원이 주는 부드러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좋아요. 왜 네모진망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뭐 안정감도 주고 볼맛도 있고. 아 정말 멋스러워요. 네. 약간 한국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지붕도 참 안정감이 있는데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이 사방이 황토 색깔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이게 저는 흙으로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황토 흙 벽이 맞아요. 이게 황토 흙이라고는 볼 수 없고 네.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집 여기 땅이 좀 약간 불그레해요. 그래서 그 흙을 벽돌로 찍어가지고 쌓은 다음에 안팎으로 발랐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난 재료만을 가지고 한 거죠. 그래요? 예. 그럼 정말 자연적인 벽인 거잖아요. 자연적인 벽이죠. 근데 이런 벽을 하면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점이 있어요. 다른 데 네. 공간보다는 여기가 훨씬 시원해요. 아, 예. 흙집이 주는 시원함이 그렇죠. 있는 시원함이 거예요? 있어요. 예. 틀림없이 있어요. 요즘 더위에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다고 강조하는 이장님. 촬영 당시 기온 36도에 체감 기온은 무려 39도였는데요. 노화 집의 실내 온도는 24도. 시원한 집으로 인정? 인정! 처음에는 거실과 부엌만 있던 집을 4년 후 증축을 했습니다. 차 말리는 곳으로 애초에 지어졌던 건물을 거주하기에 고친 건데요. 방 모양은 원이 아닌 네모로 만들어졌지만 먼저 지은 공간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하셨답니다. 되게 멋스럽다. 어머. 이장님 이 공간을 또 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쪽은 증축을 한 거예요. 아 네. 새로 지으셨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저쪽은 순수하게 여기서 나는 흙으로 지은 거고 네. 이쪽은 시중에서 파는 벽돌을 사다가 증축을 했거든요. 아, 그 네. 어쩐지 이 느낌이 네. 벽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시중에 파는 흙벽돌은 아무래도 직접 만든 것보다 통풍이나 시원함이 좀 덜하다고 합니다. 이 집도 흙으로 만든 흙벽돌 벽과 시중에서 파는 흙벽돌 벽, 보기에도 다르죠? 이쪽은 딱 막힌 느낌이고 저쪽은 어떤 통한 느낌이고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주하다 보니까 느낌이 그렇죠. 자연적인 게 자연적인 네, 네, 네. 거네요. 그러면 틀리죠. 네. 제 눈앞에 있는 게 전기장판이 맞죠, 선생님? 예, 맞아요. 예. 이 여름에 전기장판이 맞죠, 선생님? 네. 더운데? 예. 여기가 또 좀 높은 지대고요. 그렇죠. 예, 해발 300이니까 낮은 곳은 아니거든요. 또 저기 저수지 물바람 이런 것 때문에 네. 새벽에는 좀 추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장판으로 보조해서 자고 있어요. 다들 폭염 때문에 잘 못 주무시는데 여기는 지금 천국이네요, 선생님. 그렇죠? 천국이죠. 매국면 흙집의 시간은 느리고 평화롭게 지나갑니다. 송남수 이장님이 유혜정 리포터에게 자연의 맛을 선물해 주셨는데요. 와.
이런 건 이건 망초 망초 잎이에요. 망초. 저 아 망초 제일 많이 봤어요. 제일 왔다 갔다 많아요. 하면서. 하얀 꽃이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뭐 꽃은 아 그건 너무 예뻐요. 달맞이 꽃.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 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건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한번 먹어본 사람은 이 풀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밥 한 술, 고추장, 참기름 넣고 쓱쓱 비비기만 하면 요리 끝! 이것이 이름하여 송남수 이장님표 풀 비빔밥입니다. 지천에 널린 먹는 풀과 밥이면 산의 지미가 부럽지 않은 정말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데요. 입안에 싹 퍼지는 풀향이 정말 최고! 풀 비빔밥은 먹어본 사람은 누구나 가장 사랑하는 최애 음식이 된답니다. 어느덧 귀농 14년 차가 넘는 송남수 이장님. 그가 귀농을 꿈꾸는 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잘 마시겠습니다. 오, 되게 고소한 냄새인가? 향이 확 나죠. 이 전원생활 하시면서 참 이 10년 동안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자 이제 우리 이제 초보 전원생활을 하시는 우리 입문자분들에게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집에 대한 뭐라 로망? 네. 집에 대한 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멋있게 짓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용도대로 내 마음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흙으로 벽돌을 찍어서 이렇게 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네.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나에 맞는 그냥 그런 집을 지을 때 가장 행복하시다는 거잖아요. 아니 뭐 그거 욕심까지 내려놓을 것까지도 없고 내려놓을 것까지도 없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빨리 해가지고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데 천천히 여유를 네,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지금은 훨씬 나은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너와 지붕을 얹은 흙집을 지었는데요. 모나지 않고 둥글게 둥글게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는 마이 맨션. 여기는 송남수 이장님의 철학과 배려가 가득한 영동의 너와를 얹은 흙집입니다. 구름마을 새로운 집 마이 맨션.